가르침에 따라 살라. 미국의 평범한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돈 플로우는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똑같은 자동차를 사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이 더욱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판매원들은 개인 재량에 따라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잘 알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백인 남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직업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플로우는 이 사실을 놓고 며칠 동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차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었지만 이 결단은 미국 전역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몇 달 후 미국 대부분의 자동차 판매사원들이 플로우와 같은 방식으로 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의 성도가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문제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작은 감동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6절 찬송가 93장 449장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어려운 지식까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세상에서 더욱 바르고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학교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의 유익에서 멀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